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바다는 월요일 힘내라고 응원이라도 하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짓겠습니다. 대체로 물결 잔잔하고요.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해역은 바람도 강하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평온한 바다에서 해상활동 마음껏 하시죠. 인천 해무 CCTV입니다. 푸른 하늘 밑으로 물결도 잔잔한 움직임을 보이네요. 바람도 초속 2m로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여수 조이관측소입니다. 푸른 하늘과 검푸른 산, 파란 바다까지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인천과 마찬가지로 물결 아주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6m로 시원하게 불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 보시죠. 포항 역시 파고 0.4m로 높지 않습니다. 바람도 초속 6m로 조업하기 무리 없는 세기로 불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안흥에서는 이미 이른 아침에 첫 번째 고조가 나타났고요. 다음 고조 저녁 7시 20분경에 약 520cm를 보이며 또 한 차례 해수면이 높게 차오르겠습니다. 여수해만에서 조류 정보 보시면요. 오후 4시경 남쪽 방향 0.4노트 세기로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이후 유속이 점점 느려지다가 오후 6시 43분경 물의 흐름이 바뀌는 전류가 나타나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조류의 방향은 북쪽으로 바뀌겠고 오후 10시 20분경에 0.4노트 세기의 최강 유속이 또 한 번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